몇달 전부터 한 동영상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남원의 귀농한 청년들이 10억 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남원제 불매운동까지 펼치면서 남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피해를 주장하는 청년들과 행정의 목소리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귀농 청년을 대표해서 김유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인 자연농장 울바 김유진입니다. 예, 지구인 자연농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귀농명입니까? 아니요,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예. 언제 내려오셨죠? 저는 2016년도에 남원 시청에 처음 오게 되었었고요. 2017년도에 예. 2월에 이사해서 그 이후로 계속 남원에 살고 있습니다. 예. 2016년 남원 시청에 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일 먼저 문의를 두드린 곳이 행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남원 시청에 가서 저희가 본래 하고 싶던 인성학교를 위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예. 10억 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라는 개인 채널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이 관련돼 있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기획을 해봤습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이제 남원시의 담당 과장과의 인터뷰를 또 하겠습니다만 먼저 귀농 청년을 대표로 김유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 가장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단 저는 남원 귀농귀촌 사기 사건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남원시청의 공무원 윤 씨에게 저희가 유튜브 상으로 사기꾼 김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을 담당자로 소개받아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가 과도한 빚이 생겼거든요. 근데 남원 씨는 이를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사기꾼 김 씨는 남원 시장과 공무원 윤 씨와 친구 사이이며 남원시의 그 대부분의 주요 단체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시청은 이 자격이 없는 이 사람에게 남원의 이제 귀농귀촌센터의 업무 위탁 해놓고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전히 모른 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김유진 대표를 비롯한 청년들이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이제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씨를 행정을 통해서 소개로 받았고 이 김 씨라는 분은 귀농 귀촌 관련한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가 인성학교 담당자이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 저희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귀농 준비를 하고 이제 귀농하여서 인성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예. 지리산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 남원의 땅을 보고 남원시청에 가서 인성학교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 농정과의 공무원 윤 씨는 그 김 씨를 인성학교 담당자이며 귀농귀촌 담당자라고 소개를 했고 지금 현재 서울에 출장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를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가 말하는 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 네. 행정에서 소개한 김 씨는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죠. 아,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명함 같은 것에서 공무원으로 예, 공무원과 디자인이 같은 명함, 남원시의 마크를 단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또한 공무원 윤 씨가 서울로 출장 간 담당자라고 소개를 했으며 그 주소를 보니까 그의 사무실이 관공서인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더라고요. 예, 예. 저희가 그를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담당자라고 하는 그에게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인감과 신분증도 제출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야 인성학교를 차려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를 믿고 그가 사라는 대로 땅을 사고 또 지으라는 대로 집을 네 채 짓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시키는 걸 다 하고 나니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또 남원시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2016년에 남원시를 방문해서 귀농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고 소개를 받은 김 씨로부터 이제 인성학교에 관련된 땅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인성학교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무려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세우려고 하는 인성학교는 어떤 곳이길래 이 행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조언자라고 하는 김 씨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됐는지 그 인성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본래 생명 존중과 사람 존중이 없는 공교육에 저희가 모두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원래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저희가 귀농교육을 받으면서 농촌 체험에 인성교육이 포함된 인성학교를 알게 되었고 인성학교가 대한민국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저희는 감히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 열심히 준비를 했고 남원시청에 문의를 하러 갔다가 이제 사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 농어촌 인성학교라는 것은 농업이나 농촌 체험에 인성 교육이 포함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인성학교를 왜 못 세웁니까? 저희 몰랐는데 이게 권역 사업이어서 그러니까 예. 권역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사업이어서 이미 그 마을의 모임에 그 인성학교가 있으면 거기서는 더 이상의 인성학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200면에 소재된 위치의 마을인데 그곳에 이미 그러면 기존의 인성학교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것도 심지어 저희에게 인성학교를 차려주겠다고 했던 그 김 씨가 인성학교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예, 그 인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가 김 씨가 시키는 대로 땅 사고 집 짓고 다 했는데 연락을 끊어버려서 어찌된 일인가 해서 문의를 하러 다시 남원시청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가 공무원이 아니고 사실은 인성학교 위원장이고 남원시에서 이제 기농기촌 업무 위탁을 받은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성학교 관련해서 남원시 수차례 질문을 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행정에서는 이 김 씨라고 하는 분이 인성학교 관련된 분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질문을 처음부터 안 하신 건가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인성학교를 문의하러 남원시청에 갔었고 혹시 인성학교를 예.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체험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험마을 위원장을 소개받기도 했고요. 남원시청에서는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희는 시청에서는 분이 인성학교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성학교에 관한 것도 나머지 농정과의 업무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인성학교를 세울 수 없는 부분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청년분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 구입한 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에 집을 지을 땅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여기 집을 짓게 되었는데요. 사실 집이 네 채나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용도로 이용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남원시에 에서는 이제 저희가 예, 눈에 가시로 여겨졌는지 저희가 가정집에서 근린 생활로 바꾼 것도 다시 가정집으로 바꿔버리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논으로 수천 년 이용되었던 땅인데 깊이 갈고 복토를 다시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위에 집을 짓게 돼서 비가 오면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고 남은 땅에 뭔가 심고 예 재배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살기에도 힘든 상황입니다. 법적인 부분까지 갔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이 부분은? 저희 2017년도에 남원시청에 항의하면서 저희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예, 예.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었어요. 저희가 법정 대응에 실패한 이유는 첫 번째로 남원시청이 저희의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보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증거 불충분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2020년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남원시청에 이제 누락된 자료를 주긴 했지만 그걸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 김 씨가 문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수사기관에 김 씨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세 번째로 사기꾼 김 씨를 우리에게 소개했던 그 담당 공무원 윤 씨도 그 전북도청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또 수사기관에 와서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또 게다가 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 사기꾼 김 씨와 공무원 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모든 거짓 수사가 이번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났고 저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만을 근거해서 김 대표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14개 시군의 귀농 기촌 귀향하는 우리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건데 이런 피해 사례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방적으로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뒤에 행정에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터놓고 행정과 우리 청년 대표의 크로스토크가 있었더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요. 행정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농촌 활력거에 오신 지가 올 여름에 오셨네요. 예, 지난 그 7월 3일자로 네, 농촌 활력거장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오시기 전부터 이 내용을 좀 아셨습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었고요. 예. 이제 이쪽 보직 받고 온 뒤에 그 유튜브 채널 7월 31일자 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보고 이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의 어려움 호소하는 내용도 알게 되셨고 여기에 대해서 남원 씨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신 걸로 알고 있고 긴 입장문과 내용들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올리셨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이제 영상물 내용을 보고 이제 사실과 달라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예.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이것은 또 이제 여러 개 부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관련 부서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서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예, 앞에 예. 청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농정과 당시 귀농귀촌 담당 계장이 누군가를 소개해줬는데 그게 김 씨였습니다. 이 예. 부분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만 소개를 해준 게 아니고, 예, 예. 이제 우리 2016년 당시 이제 귀농귀촌 담당은 이제 귀농귀촌 협의회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예. 보면 이 소개받은 김 씨가 인성학교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모르고 소개를 한 것인지, 왜냐하면 인성학교라는 것이 관 내에 하나만 세울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행정에서 모를 리는 없고 다만 김 씨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청년의 주장이 그 내용은 예.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인성학교를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예, 예. 그때 당시 담당 계장 얘기로는 이제 인성학교 담당자라든지 귀농귀촌 담당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예, 예. 그 김 씨 명함은 그 이제 귀농귀촌 협의회장 남원시 귀농귀촌 센터장 뭐 상담사 김 씨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예, 예. 이제 우리 이제 귀농귀촌 담당 부서 이제 공무원들 명함에는 이제 우리 시청 노고 이제 또 남원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명 뭐 관련 부서 성명 등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 명함하고 센터장의 명함은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저도 아까 지금 이제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지금 남원시 귀농귀촌 협의회장, 남원시 귀농귀촌 센터장, 상담사 이런 명함을 받아보면 남원시가 벌써 세 번이 들어가고 있어서 참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분야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귀농귀촌과 관련된 경험자고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한 건 사실이죠. 그 그렇죠. 거기 이제 어차피 귀농귀촌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서 저기 수행하는 그런 이제 사단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 청년들의 문제 제기 이후에 이 김 씨라고 하는 분하고 소통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런 청년들의 호소에 대해서? 이제 그 청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청년들이 이제 귀농 사기 피해로 이제 10억 원의 빚을 지었다고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데 예. 이제 이것은 이제 대부분이 토지 구입하고 건축을 하면서 이제 융자 받은 돈이 대부분이고요. 예. 이제 그 사업비를 받았지만 토지를 구입하거나 집을 짓는 것은 이제 행정하고 관계없이 개인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제 법적 분쟁에서도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된 내용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당사자인 김 씨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좀 표명하기로 수차례 권하고 했습니다만은 예, 예. 이제 공식 입장을 아직까지는 이제 표명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이제 당사자인 이제 김 씨는 이 명예훼손죄로 지구인들을 또 이제 남원경찰서에 이제 고소한 상태로 이제 현재 예,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김 씨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받지 않고 답이 없어서 이렇게 행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 이런 청년들,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를 올리는 이런 청년들과 비슷한 피해 사례가 혹시 남원시에도 있습니까? 귀농귀촌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농식품 지원 사업인지 귀농귀촌 창업 자금을 이렇게 수급하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애견 분양형 사기 피해 사례가 이제 발생되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예비 귀농 귀촌 하시려고 하는 청년분들, 이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믿고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리고 그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남원시 행정에서는 귀농 귀촌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절차가 있을 텐데요. 예,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연간 귀농 귀촌인을 한 1,000명 정도 유치를 목표로 이제 귀농 귀촌 교육 그 하고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이제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이제 주민들하고 유대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이제 대면 위주의 이제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상담을 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농 기술 및 정보 이제 부족 등 문제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귀농 귀촌 학교를 운영하고요. 예. 여성 귀농 학교, 그다음에 또 이제 도시민 초청 농촌 체험 등은 이제 교육과 체험 실습 기회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농촌 이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빈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은 제대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또 중간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행정에서는 개인 간의 개인 간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일자리도 소개를 많이 해주시죠. 농업 경영 지원 사업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해서 이제 이쪽 귀농 이쪽에 지금 지구인 관련되신 분들이 그 이제 체험마을 사무장도 저희가 알선을 해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농업 인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도 이제 안내를 해드려서 그 첨단 하우스를 하는 영농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후계 농업 경영 지원 사업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또 호소를 해서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제 귀농인 중 한 분이 이제 2018년 8월 30일자에 이제 그 영농법인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11월 9일까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부당 해고를 당했다 해가지고 이제 전주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한 사항이었었고요. 예. 이제 농장 측에서 또 이제 얘기가 또 그분들이 주장하고는 틀려서 1심에서 이제 농장 측이 승소를 한 사건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이에서 이제 불복을 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합의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제 합의를 한 그런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고요. 자, 그 이제 이분들이 뭐 후계 농업 경영인 선정 과정에 이제 남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 과장님께 질문 드릴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서 조금 뜬금없는 내용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년과 행정 사이에 김 씨라는 조력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주재 기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청년들의 주장을 보니까 지역의 주재 기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 이제 이런 이제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이제 남원시 전체가 이제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계신 그 기자 지역 신문 기자 한 분이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좀 하겠다 해가지고 보도를 낸 사항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시에서 이제 사실관계 한 내용하고 또 이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지구인들하고도 이렇게 그 취재를 요청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응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남원시 불매운동까지 펼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 속에서 남원시의 이미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법적인 관계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행정과 귀농한 청년들 사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끝으로 행정에서의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적응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그 귀농인 귀촌인들은 오셔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고요. 또한 그 지구인 자연농장 귀농인분들도 이제 남원시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귀농인들의 귀농 과정이 예상보다 이제 좋지 않았던 점과 또 이제 지금도 어려운
직장에 도입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 채널에 그 행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또 사실과 다르게 영상물을 또 왜곡 게재하고 있어서 우리 시와 그 시민의 명예가 심각하게 이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우리 시와 남은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부분은 계속해서 왜곡 여론화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여 주시기를 예. 요청드립니다. 예, 남원시 귀농 귀촌하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귀농인과 상생하는 도시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알겠습니다. 귀농인 분들의 이제 밝은 미래를 그리는데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농촌원력과의 진삼철 과장이었습니다.